정체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분주한 동네 어르신들 때문인데요. 이집저집 정성스레 칼가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칼가는 소리였어요? 아니, 찬바람 부는 이맘때면 어김없이 새벽이야? 마을을 깨우고 있다는데요. 어머어머. 대체 이 이른 새벽부터 무슨 일이실까요? 준비됐나? 연장은 잘 챙기셨어요? 잘 챙겼지. 이제 연장이라고 하세요? 아니, 어머님들 이 새벽에 무슨 말씀이세요? 안 무서워요? 거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효자 만나러. 아니? 효자요? 효자? 갑자기 효자라니. 게다가 찬바람 부는 이맘때만 만날 수도 있다는데요. 궁금증은 더해져만 가고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효자가 알고 싶다! 길을 비켜라! 아이고, 여기가 해안이구나. 예. 비장하게 아이고. 길을 나선 오늘의 3인방 따라가 볼까요? 아이고. 어휴, 우리 신입도 무량하는군요. 저거는 뭐. 왜 이렇게 부담을 하세요? 효자를 만나려니까, 효자니까. 효자? 어머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무밭. 효자밭에 왔으니까 일을 해요. 아니? 물을 뽑아야죠. 바로 이 무밭에 마을의 효자 무밭이라는 말씀이라고 하시는데요. 무엇인가 실마리를 발견한 기분인데요. 드디어 효자를 만나볼 걸까요? 효자! 망했어요. 잘했죠? 아니, 이렇게 뭐 어떻게 잘라라 했잖아. 어? 이걸 왜 버려요? 요즘 김장철인데 이걸로 담가야죠. 요것만 쓴단 말이오. 이거 보는데. 우리 동네 효자 무청이에요. 네, 마을의 효자는 바로바로 마을 곳곳을 푸르게 물들이고 있는 이 무청입니다. 특히 찬바람 부는 이맘때 수확해 자연 그대로 건조시키는 무청 시래기는 겨울철 밥상에 보약은 물론 잇모작이 가능해 농한기 마을 주민들의 든든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 저게 이제 시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요즘 수확이 한창인 무청, 그 방법도 남다른데요. 무는 땅속에 묻힌 그대로 둔 채 무청만 베어냅니다.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 원래 무를 먹으려고. 이게 이렇게 젖히잖아. 젖혀요. 젖히면은 무를 대가리로 적당하게 이렇게 잘라 이렇게. 오, 아, 쉽지 않네요. 이쁘잖아. 최대한 오. 얇게 무청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베는 게 기술. 이건 무가 여기 머리에 많이 붙으면 더디 말라 말릴 때. 아. 얘는 버려. 버려. 예? 버려. 아니, 그 물을 깎으려는 거지. 버리라고 하셔서. 정말요? 너무 작은데요? 이거 주세요. 이 효자 쓰레기는 여기 무청이 적어 올래. 그러네. 무보다 무청이 대접받는 마을답게 특별히 시래기용 물을 싣는데요. 일반 무보다 무청이 연하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무청을 베어내고 남은 무는 따로 수확을 하지 않는다네요. 저도 배운 대로 열심히 일손을 도왔습니다. 잘하네요. 어머니, 무청 보실 때마다 어떠세요? 우리 효자니까 이쁘지? 이뻐라? 진짜로? 그럼. 정말 예쁘세요? 아우, 그래, 이거 이쁘지. 먹는데도 이쁘지? 돈 벌어주니까 이쁘지? 얼마나 이쁘지? 이럴 때는? 이럴 때도 즐거워. 이럴 때도 즐거워? 마음까지 풍성해지는데요. 생각나는 아까 보니까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부터 궁금하던 한 가지. 작업복 위에 두른 비닐입니다. 지금 이거 네. 치마를 만드셨어요? 비닐로. 두르셨네요? 비 오나 했네요. 이건 무슨 패션이에요, 어머니? 이거는 저기 시래기 패션. 시래기 패션 뭐라고요, 어머니? 시래기 패션. 시래기 패션. 옷이 이슬에 젖는 일이 많아 어머님들이 낸 아이디어인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 때문에 옷은 젖어도 시래기가 마르기엔 좋은 조건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일하다 목마를 때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달달한 가을무는 막간 세척용으로 안성맞춤. 아유, 그 자리에서 한입 헤엄물면 그만인데요. 아유, 이거 보약이죠. 시원하겠네요. 네. 아, 안 되겠다. 어? 어휴, 소리 좀 봐. 아유, 맛있어 보이는데. 사과보다 더던데요? 왜 버릴까? 수분이 가득 들어가지고 갈증했어요, 이건데요? 죽여주죠. 아무리 달아도 무청에 가려 무는 대접을 못 받는데요. 대신 제가 한 가지 챙겼습니다. 아유, 진정 역시 살림꾼이야. 아니, 신났어요. 아무리 김장철이어도 푸르른 무청이 최고. 얘는 효자 아버지, 얘는 효자 아들. 그 밑에 있지. 얘네들은 나와가지고 출세를 하잖아.
이제 외국도 가고 뭐 막 그래요. 어, 그래요? 오, 외국도 가요? 그럼. 존나 출세했네.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가 얘는.